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안녕하십니까. 농구 놀이터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산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춘난, 난, 난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난에 대한 깊이는 많진 않지만 야생 난을 계속 쪽을 한번 해마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는 난을 몇 촉 모으고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난을, 그래서 난의 깊이는 없습니다만은 난을 좋아하니까 이 고고한 자태를 한번 보고자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도 귀한 난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나무가, 여기도 나무 있네요. 제피나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피, 그러니까 산초라고 얘기하는 그 난대입니다. 난대. 제피가 아니고, 제피가 표준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피는 난대나 산초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열매가 그대로 붙어 있네요. 요것을 이렇게 보면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여기, 요게 추어탕에 끓일 거나 풍미를 내기 위해서 잎이랑 껍질을 먹는 제피나무라, 제피입니다, 제피. 그리고 난대는 씨앗을 해서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산초랑.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제피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동지산에는 제피나무가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군데 산새들이 이걸 먹고 똥을 누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드디어 난을 발견했네요. 아, 귀한 난을. 예, 난이 많네요. 잡시뿌리 이하에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뭐 이렇게 그렇게 희귀 난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키우기에는 그래도 알맞는 난 같습니다. 막 약하지만 또 관리 잘하면 커지겠죠? 난입니다. 춘난. 뿌리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집 뒷산에는 난이 있습니다. 아주 환경도 수려해서 난 저기 있네요. 저기 보세요. 난 있죠?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눈에 잘 띄어요. 초록빛이 있기 때문에, 그 난을 보러 오려고 그러면은, 겨울 산행이 난을 보기에는 좋습니다. 너무 눈에 잘 띄죠? 촉이 올랐네요. 이거 보세요. 촉이 올랐죠? 저게 아주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얘는 되게 건강하네요. 여기 보면은,
야, 희귀난들은 보면은 여기 위에가 금색이고 이런데 희귀난은 아닌 것 같아요. 희귀난은 아니고 일반 난인데 이거 잘 옮겨다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쁘네요. 잘 크네요. 여기는 난이 먼저 많으니까. 정말 이쁜 난이에요. 이 추운 얼음 속에서 이렇게 나는 거 보세요. 정말 이쁘죠? 난이 빠듯빠듯하네요. 나는 여기가 땅이 뗀뗀하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살짝만 이렇게 크게 땅을 이렇게 가까이 때리지 말고 멸찌멸찌하게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진짜 이쁩니다. 보물 것 같아요. 많이 키지는 말고 이거 필요한 이쁘게 키울 수 있는 양만큼만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 정말 이쁘다. 벌꽃 핀 거 보세요. 진짜 이쁘죠? 뭔데 돌이 이렇게 이뻐.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고요. 돌에 꽃이 핀 거예요. 오래되면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크다는 보름달처럼 이렇게 참 이쁘다. 저는 이 자연의 색깔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왜 그리 이쁜지. 돌도 오래되면 석화가 피듯이 여기도 보니까 꽃이 피었네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눈꽃이라 그래야 되나요? 빙화라 그래야 되나요? 은꽃이 이렇게 됐어요. 옛날 이 꼴짜기에 천수답을 했습니다. 물만 있으면 농사를 지어먹고 했잖아요. 저 꼴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세차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기다가 성을 쌓듯이 돌을 쌓았네요. 이쪽으로는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옴베기가 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올라가 볼게. 옛날에 밭을 해먹은 터가 보이네요. 이 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여기다가 바위 돌담을 쌓았네요. 적으로 오는 침략을 막기 위해서겠죠. 여기는 흙들이 돌들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요. 그리고 여기 약용을 많이 쓰는 약초도 있네요. 이게 부초선이에요. 부초선을 부초와 손을 닮았대서 부초선인데 부초선도 여기에 많이 자생하고 있네요. 돌들이 참 색깔이 붉고 희한합니다. 네, 저는 난을 키울 때는 뭐 이렇게 부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마사를 사용합니다. 마사를 하니까 저 개인 상식적으로는 그게 더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사를 키웁니다. 분갈이 할 때도 마사를 넣고요. 흙이 좀 있어야 되고 자연적인 친화적인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부도는 물만 약간 머금고 있고 저장해 주는 것밖에 없지 뭐 자연적이진 않잖아요.